장이네. 그럴 땐 아주 초등학생 같아. 너무 귀엽다. 맛있나 봐요. 그죠? 되게 맛있어요. 특이해. 다 봤어요? 특이해. 오. 한 30년 정도 됐나? 여기가 저기 청계천 그 일대에 있을 때부터 다녔는데. 아유 세상에. 이게 30년이 된 거예요? 청계천 있을 때부터. 네 개월을 본. 청계천 때 보는 거지. 네, 여기로 난 아예 없어진 줄 알았어. 여기 있는지 누군 몰랐었지. 잘 먹는다. 어우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. 맛있다. 먹어봐라. 야. 진짜 잘 먹는다. 진짜 잘 먹는다. 맛있겠다.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진짜. 생각을 딱 할게. 내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오지 않았어? 아마. 그치? 응. 그러니까 거의 1년을 다닌 거 아니야 거의. 풍물시장 단골이구만. 엘피파를 하니까. 복장 그러니까 그 엘피파를 사러 간다 얘기도 하면서 계속 황동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. 그치. 근데 그래서 나도 어느 날 귀에 탁 꽂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랬나? 한번 가자. 네. 가자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갔잖아. 그게 한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간 게. 근데 굳이 물건을 사러 온다기보다 네 말이 맞아. 우리가 가방 비워서 그냥 간 적도 꽤 많았잖아. 그래서. 산책하듯이. 그치 산책하듯이. 다니고 이게 어쨌든 약간은 내가 나도 살짝 우울증이 좀 있거든. 근데 그런 것도 좀 극복이 되고 그 외에 내가 취미생활이 없었잖니. 사실 그쵸, 내가 취미생활이 없어. 근데 왜 그랬을까. 그러니까, 근데 웃기게 내가 이거 여기 화양동 이걸마다 가는데 나름 취미라고 얘기하고 다니더라고. 나도. 그렇지. 아 이게 취미시구나. 나는 난 배우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를 보고 해체되는 그런 재미 아닌 재미도 있고 사람은 타는 맛이 느껴진다고 할까? 그렇지. 그렇지 모르는 걸 관찰하겠지. 그런.